시중은행에서도 5%대의 적금이 등장했습니다. 이자율 추가 상승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. 예적금의 매력도가 올라가면서 은행권으로 뭉칫돈이 몰리고 있습니다. 이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. 한국은행이 지난달 26일 기준금리를 0.25%포인트 인상한 이후 은행들이 예적금 이자율을 올리고 있습니다. 최근 연 5% 이자를 주는 적금도 등장했습니다. 신한은행은 기본금리 1.5%에 우대금리 3.5%포인트를 더해 최고 연 5%를 받을 수 있는 신한솔마레 적금을 출시했습니다. 모바일 뱅킹 앱 이용자에게 우대금리를 주는 비대면 전용 상품입니다. 앞서 인터넷 전문은행인 K뱅크는 지난 1일 최대 연 5%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적금 상품을 출시했습니다. KB저축은행도 지난 2일 MZ세대를 겨냥해 최대 연 5% 금리를 제공하는 특판 상품을 내놔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. 예적금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은행권으로 뭉칫돈이 몰리고 있습니다. 실제 국내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정기 예금 잔액은 약 680조 원으로 한 달 만에 20조 원 가까이 불어났습니다. 같은 기간 5대 은행의 정기 적금 잔액도 36조 7,597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8천억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. 주식시장이나 또는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성, 고수익을 가지고 움직였던 유동자산이 점점 이제 안정화된 예금으로 몰리는 추세입니다. 역 머니무브 현상이 지금 뚜렷해지고 있는데요. 앞으로도 이제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예고되고 있어서 은행을 찾는 시중자금이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. 은행권의 예적금 금리 인상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. 일부 새마을금고가 오는 13일부터 닷새간 연 12%의 정기적금 특판을 실시한다고 밝히는 등 제2금융권에서도 공격적인 금리 마케팅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. 다만 고금리 예적금 상품은 최대 금리를 적용받기 위해 조건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 가입 전 주의가 요구됩니다. 적금의 경우에는 제시하는 최대 금리는 납입한도 및 각종 우대 조건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적금 가입 시 각 상품별 우대금리 조건과 기간을 잘 확인하시어 향후 만기 때까지 자신이 우대 조건을 이어갈 수 있는 상품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자금을 장기보다는 단기로 운영하는 전략이 유리하다는 조언도 나오고 있습니다. 이데일리 TV 이지혜입니다.